고성군이 접경 개발 분야 주요 정책 사업을 정부 계획안에 반영해 줄 것을 관계 부처에 건의했습니다. 우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춘천 속초선에서 강릉 제진선을 연결하는 고성 연결선 반영을 건의했고, 강릉 제진철도 화진포 신호장을 화진포 역으로 승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. 또 지난해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추진된 동해고속도로 고성 구간 연장 건설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에 반영돼 조기 건설될 수 있도록 건의했습니다. 이 밖에 접경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기초생활 기반과 지역 소득 증대 등을 위한 신규 사업에 예산 반영을 요청했습니다.